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최광현입니다. 오늘 간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듣는 환우들이 항암 치료에 좀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앞에 그래도 간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창훈 교수님, 아산병원 유창훈 교수님께서 좋은 항암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강의를 남겨주셔서요. 저는 전반적인 간암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강의 및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간의 해부학입니다. 간은 우리 복부에 있고요. 갈비뼈 바로 밑에 주로 오른쪽에 치우쳐서 분포를 하고 있고 가운데까지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호흡을 할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상복부가 주로 간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열고 들어가면 위와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복부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네, 간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좌엽과 우엽으로 나누고요. 그 나누는 선을 칸틀리 선이라고 하는데, 담낭을 근처로 앞쪽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간의 뒤쪽에서 보게 되면 담낭과 하대정맥을 이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이 오른쪽이 좀큰 쪽이 오른쪽 간, 작은 쪽이 왼쪽 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간 이식 수술을 한다 하면 이제 왼쪽 간 또는 오른쪽 간, 이걸 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간은 8개의 분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간암 환우가 있으신 분들 중에 기록지를 본 분들 중에 간에 몇번 세그먼트, S 몇번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총 8개의 분절이 있고요. 왼쪽 간이 1, 2, 3, 4, 오른쪽 간이 5, 6, 7, 8, 위쪽이 더 높은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위치하느냐, 여러 개가 있더라도 같은 분절에 있으면 수술할 확률이 높아지겠고, 그래서 간암 자체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도 바뀌고, 시술에 따른 난이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세포암의 역학을 말씀드리면요. 간암은 잘 예상하시는 것처럼 간에 생기는 악성종양. 악성종양은 크기가 빨리 커지고 전이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악성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암하면 말 그대로 간에 생기는 건데, 뭐 크게는 1차성, 2차성 이렇게 나뉘죠. 2차성이라 하면 간으로 다른 암이 전이가 된 거, 예를 들자면 대장암을 간으로 전이를 했다든지 폐암이 간으로 전이를 했다든지 하는 게 2차성 종양이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제 1차성 종양입니다. 이 중에서 간세포암이 간세포에서 유래한 간세포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간암할 때 떠올리는 암이고요. 75% 이상이 간암이고 간 안에도 담도라는 길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담도암하면 간 밖에 생기는 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간내 담도암도 있습니다. 간 안에 담도라는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이하게도 간세포암이랑 간내담도암이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의 암도 있습니다. 소화에서 생기는 간모세포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종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간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간세포암이 되겠습니다. 간암은 이제 이거 1년 동안 얼마나 생기는지 살펴본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년에 약 만 1000명 정도의 간암이 발생을 하고요. 남자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배 반 정도 이상에서 남자가 더 위험이 높다. 비형 간염 환자들은 비슷한데 이렇게 남자가 많이 생기는 종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남자가 술이라든지 술도 많이 마시고 비만도 좀더 많고 하기 때문에 영향도 있고 여성 호르몬 자체가 간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남성인 분들에서 조금 더 간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령별 발생률을 보시면 이제 다른 암들보다는 좀 빠르게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40세부터 간암의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50대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참 50대면 사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활발한 연령대일 때 간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0대에도 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고위험군에서 간암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고위험군에서 40세부터 6개월마다 간암의 감시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조기에 찾아야 완치의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암은 비교적 빨리 생기고 남자에게 많이 생긴다. 40세 이상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암 중에 간암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암은 발생률로는 6, 7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사망률로는 폐암에 의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췌장암이 더 그래프가 낮기 때문에 췌장암이 더 나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간암이 사망률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암은 아주 5년 생존율 예후가 좋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대부분의 암종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간암은 거의 폐암이랑 비슷한 정도. 예전에 비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5년 생존율이 38.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비해서 저희 같은 의학자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런 암종입니다. 간암이 사망률 2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40대, 50대 이렇게 젊은 연령에서는 간암이 굉장히 생산 연령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도 간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넣었고요. 그러면 간세포암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느냐? 간암은 대부분 간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형 간염이 있거나 시형 간염이 있거나 또는 술을 많이 드셔서 또는 지방간이 너무 심해져서 간경변증이 있거나 아니면 간이 많이 이미 염증을 많이 겪거나 한 그런 환자들에서 간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암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 기능도 너무 중요합니다.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세포암은 이런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에서 생긴다. 대개는 저희가 크게 위험이 있는 분으로 꼽는 게 비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그리고 뭐술 때문이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이 간암의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간경변증이 그래서 중요한데, 간경변증인 환자들은 1년에 약 3에서 6.5% 정도 간암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엄청난 수치인 게, 그럼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30% 이상의 간경변 환자에서 간암이 생긴다는 거이기 때문에, 간경변이 있는 분들, 또 이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간암에 대한 감시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간암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느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비형 간염이 여전히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형 간염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술도 상당히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형 간염은 좀 줄어들고 알코올이나 지방간에 의한 간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이 아직 대부분이다. 하지만 술과 체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찌는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술을 얼마나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느냐? 기억할 점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개는 알코올 14g을 스탠다드 드링크 표준 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한 잔, 소주 한잔 정도 각각 그한 잔이 일반적으로 표준 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소주를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즐겨 하시는 술이기 때문에 소주로 따지면 남자는 한 18도 기준으로 3병 반 정도, 여성은 2병 반 정도를 일주일 한 번에 말고 일주일 동안 마신 술이 그 정도 이상이 된다면 간경변이 올수 있는 위험 음주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잘 카운트 해보셔서 3병 반 이상 남자분들이 드신다, 여성분들이 2병 반 이상 드신다 하면 알코올성 간경변증 또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올수 있는 위험군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막걸리도 술입니다. 막걸리도 알코올이 들어있고 막걸리를 마셔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코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수가 낮은 나는 순한 맥주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양이 많아지면 결국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같은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거에 반절만 드셔도 간경변증이나 이런 더 진행성 간질환이 더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이런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적은 양을 음주하시거나 가능하시면 금주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지 마시고 이만큼은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이상 드시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형 간염 고위험군에서 생긴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환자들이 감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감시 검사를 하면
모든 대상이 받는 게 아니라 고위험 환자들을 특별하게 감사한다 그래서 감시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비형 간염이 있거나 시형 간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미 간 경변증이 와버렸거나 한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남자는 30세, 여자는 40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있는 환우들이 40세 이상부터 간암이 보험이 돼서 6개월에 한 번씩 복부초음파 검사와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비형 간염 특히 있는 분들은 30대부터도 간암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자는 30세부터 간암에 대한 감시 검사를 받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지방 간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자가면역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또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간암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력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환자들도 간세포암의 감시 검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간세포암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암들이 그렇듯이 간세포암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 찾아야만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 강의하게 된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피곤하다든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하죠. 그 암이 있을 때만 생기는 증상이야. 입맛 없고 피곤하고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좀 생길 수 있겠고요. 뭐 체중 감소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무상복부에 있으니까 무상복부 복통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뭐 황달이 생긴다든지 복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간 경변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 감시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으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무언가 치료를 할수 있을 때 간암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암의 진단은 좀 특이합니다. 간암은 저는 개성이 강한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점이 참 많거든요. 그 특이한 점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감시 검사를 다른 암에서는 그냥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감시 검사, 고위험군에 대해서 감시 검사를 하는 거, 폐암도 흡연력이 있는 환자들에서 감시 검사가 요즘에 폐 CT가 추천이 되죠. 그래서 간암도 그런 감시 검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진단도 대부분의 암들은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걸 표준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간암에서는 조직 검사 없이 영상만 찍어서도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암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말 나는 조직 검사 없이 간암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네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위험군에서, 고위험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그리고 간 경변증이 있는 그런 환자군에서 간을 잘 보기 위한, 그냥 복부 CT가 아니라 간을 잘 보기 위한 CT나 MRI를 찍어서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면 거의 99%의 정확도로 간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진단을 하지 않게 되고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게 되고, 일부 환자들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영상적인 소견이 좀 애매하거나, 고위험군이 아닌데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였거나 또는 요즘에 여러 가지 항암 치료 요법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암이 진단이 됐으면 내가 몇 기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암들은 TNM이라는 병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암 중에 간세포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르셀로나 클리닉의 리버 캔서 그룹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만든 스테이지 시스템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간암을 분류하는 병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들이 BCLC라는 그런 유럽에서 만든 그런 병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좀 다릅니다. 베리 얼리, 아주 초기, 그리고 얼리 조기, 그 중간, 그리고 어드밴스 스테이지, 터미널 스테이지, 그래서 0, A, B, C, D로 나누고요. 교수님들마다 조금 설명하는 게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환우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TNM 병기가 4기까지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베리 얼리가 1기, 얼리가 A가 2기, B가 3기, 그리고 어드밴스 스테이지 진행된 병기 C가 4기, 그리고 D는 말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 얼리는 한 개밖에 없고 2cm밖에 안 되고 간 기능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다른 암종과 다르게 간암은 환자의 컨디션도 암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간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간암이 2cm, 뭐 1c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간경화가 너무 심하면 아무 치료가 할수 없는 터미널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환자들을 간 이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암과는 다르게 간 기능과 간암의 정도, 그러니까 치료 결정할 때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치료는 간 기능과 간암의 정도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치료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제 진료가 굉장히 선호가 되고 또 다각제 진료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누가 봐도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들, 뭐 누가 봐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까지 꼭 다각제 진료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cm 하나일 때, 일반적으로 간 기능이 좋을 때, 그래서 그게 베리얼리다. 그리고 대개는 한 개이거나 또는 3cm짜리 3개 이하일 때, 그때 얼리 스테이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전이가 있다든지, 다른 암에서도 전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4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 C, BCLC C 스테이지라고 저희는 표현하긴 하는데, 그 병기가 되는 거고, 또는 포탈벤이라는 중요한 간 문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때를 또 진행한 그런 병기라고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병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자주 드는 예인데, 내가 꿀집안에 속해 있다고 꼭그 반에서 전교 1등이 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쁜 병기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 요만큼만 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얼리 스테이지에서 간암 감시 검사를 통해서 베리 얼리 또는 얼리 스테이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드밴스 스테이지, 간 문맥 침범이 있다든지 주요 혈관 침범이 있다든지 간 밖으로 전이가 있는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신화학요법 치료,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간암은 일반적으로 하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게 중간 스테이지고, 각 분류별로 일부 군에서는 수술하기도 하고, 고주파로 소작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군에서는 이식을 하기도 하고, 간암에서만 하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간동맥 화학색전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블레이션이라는 이런 소작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위치와 간 기능과 여러 가지 여기 나오지 않은 팩터들을 고려해서 제가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요즘에는 이런 분류를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완치 목적을 하는 그런 근치적 치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50% 이상이기 때문에 완치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치료로 나누긴 하는데, 비근치적 치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하고서도 완치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분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간 절제술을 하거나 간 이식을 하거나 고주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재발률이 상당히 좀 낮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 자체가 워낙 재발이 좀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개는 적어도 5년 내에 재발률이 4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암은 근치적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재발하는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암입니다. 어떤 치료들을 주로 받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중간 병기에 많이 진단을 받기도 하고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치료가 아주 초기에도 해볼 수 있고 진행된 병기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갈수록 저희가 검진을 열심히 받게 되면서 2008년도에 수술을 할수 있었거나 그런 근치적 치료를 할수 있었던 경우가 이렇게 한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3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또 항암 치료도 이때 당시에는 한 가지의 약제밖에 없어서 받을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10가지 가까운 약제가 있으면서 항암화학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2018년도보다 지금은 또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래도 조기에 발생이 돼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10년 사이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느냐? 일단 우리가 종양만 자르지 않거든요. 종양과 일부 정상 간 조직이 잘라져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쁘면 간 절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20% 정도가 받고 간 기능이 좋고 간암의 개수가 물론 3개까지도 가능하고 아주 잘 뭉쳐있다면 그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간세포암 중에 한개 내지 2개인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5년 생존율은 60에서 80% 정도 되지만 아까 언급드렸듯이 수술 후에도 높은 재발률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암은 간세포암은 그냥 정상 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빠진 간에서 염증이나 이런 변화들을 많이 겪었던 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수술 한그 근처에서 변연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뭐 오른쪽 간을 수술했는데 전혀 관련 없는 왼쪽 간에 생긴다든지 이런 간암도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테크닉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간 자체가 나쁜 그 기저질환의 영향이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간 이식 수술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간 이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요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체간 이식도 있고 사체간 이식도 있습니다. 생체간 이식은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해 주는 것이고 사체간 이식은 죽은 사람이 기증에 동의해서 뇌사 상태일 때 기증을 하는 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암이 있는 환자가 뇌사자의 간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간암을 우대하는 그런 이식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나쁜 순서대로 받도록 우리의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간암의 환자들이 그렇게까지 간 기능이 나쁜 경우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은 이제 생체간 이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간암이 너무 심합니다. 수술이 어렵습니다 하면 일부 환자분들은 그럼 간 이식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간 이식을 추천하는 기준이 5cm 이하의 단일 종괴인 경우. 한 개면서 7, 8cm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될수 있고 그리고 다발성인 경우에 3개 그 이상이어도 물론 5개, 뭐 5cm까지도 해볼 수 있다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는 3개까지, 그리고 3cm 이하 이렇게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을 잘 선택해서 일반적으로 혈관 침범이 있다든지 이것보다 더 많다든지 하면 일반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지만, 간암 표지자가 낮아서 간암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병리학적 소견을 가질 것 같다든지 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걸 밀란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더라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치료하고 나서 예우는 간 이식 수술이 가장 좋긴 합니다. 생존율도 높고 재발률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치료라는 점에서 저희가 잘 선택해서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식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뭐 65세 꼭 이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신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심장과 폐도 아주 건강해야 되겠고 다른 데 전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 침범이 있는 경우는 좀 어렵겠습니다. 간암은 좀 특별하게 다른 암들에 없는 국소치료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국소치료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주파 열 치료도 비교적 하고 나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근치적 목적의 치료로 하는데요. 가장 큰게 3cm짜리까지 일반적으로 합니다. 물론 뭐 3cm 조금 넘어도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cm 정도까지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매우 빠른 고주파를 흘려서 암을 괴사시켜 버리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리고 한 2cm 정도 미만의 종양을 대상으로 이제 고농도의 에탄올을 넣어서 이걸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혀서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경동맥 치료고요. 경동맥 치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해오던 일반적인 색전술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색전술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사타구니 있는 혈관을 타고 쭉 올라가서 종양 앞까지 찾아가서 종아 앞에서 항암제를 뿌리고 스펀지 같은 걸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효과가 있고 또 우리 모든 몸이 결국 혈액이 가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혈액을
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암을 괴사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큰 혈관을 막으면 상대적으로 이걸 막고 나서 열나고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이 파티클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하는 부작용을 좀 줄인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 방사선 물질들이 넣어서 하는 그런 방사선 색전술도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을 하든지 아직까지는 더 오래 산다 이런 건 아니어서 효과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작은 입자를 가진 것들로 했을 때 하고 나서 열나고 통증이나 이런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제 이런 시술들을 하고 있고 방사선 색전술도 아직 그래도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급여가 돼서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방사선 치료도 일부 환자들에서 할수 있고요. 양성자 치료, 뭐 중성자 치료 이런 것들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항암 치료입니다. 간세포암은 물론 일부 환자들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장 마지막 옵션. 일반적으로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항암 치료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전신 항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간 문맥과 같은 주요 혈관 침범이 있다든지 전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가장 1차 치료로 선택되는 게 환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상품명을 말씀드리면 티센트릭 아바스틴. 3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치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다행히 보험 급여가 돼서 많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좀덜 부담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간암은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들인데 하나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보면 되겠고 하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간암은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아니라 이런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제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물론 아주 그렇게 정교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표적 하나만 해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일반 항암 화합 치료보다 좀 덜한 경향이 있고요. 면역 치료는 말 그대로 암이 있으면 암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 그럼 너무 피곤하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공격하지 않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 면역력을 조금 더 증강시켜줘서 그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넥사바라는 약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써왔었는데, 그 넥사바보다 더 우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넥사바가 이 연구에서는, 비교한 연구에서는 11%, 일반적으로는 5에서 7% 정도 반응률, 그러니까 암이 처음보다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퍼센트가 그렇게 낮은데, 이 약은 30% 정도. 물론, 많은 환자분들과 그 환자분 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3배 이상의, 3배 정도의 높은 치료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면역 치료이기 때문에, 면역 치료는 부작용이 별로 없지만, 있으면 좀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간 기능이 굉장히 심하게 나빠진다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긴다든지 할수 있고 아바스틴의 부작용이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이나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간이 안 좋아서 정맥류라는 부작용이 식도나 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맥류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약을 쓰는 게 너무 출혈 위험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위궤양이 너무 심하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차 치료이긴 하지만 티센트릭 아바스틴 대신에 다른 치료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임핀지, 임주도라는 이제 두 가지는 다 면역 관문 억제제거든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1차 치료로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반응률이 20.1%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에 비해서 뭐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거나 좋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1차 치료제로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1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혈이 너무 심할 것 같다든지 또 저런 면역 관문 억제제들은 뭐 자가 면역 감염에 의한 간암이 있다든지 하면 자가 면역 감염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을 쓰면 그 자가 면역 감염 자체가 조절이 안될 수가 있겠죠. 그런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간암의 첫 번째 항암 요법이었던 넥사바 또는 이제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었던 렌비마
라는 그런 표적 치료제, 두 가지 다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간암의 표적 치료제가 물론 많은 환자분들이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용량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간암은 변이가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표적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어렵고, 혈관 신생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조절하는 그런 억제제를, 그런 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개, 뭐 15개 정도의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빨개지고 심하면 뭐 물집처럼 생겨서 벗겨지는 수족증후군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렘비마라는 약제도 넥사바랑 생존율은 비슷했는데 반응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렘비마라는 약제도 일본에서 만든 약인데 많이 사용해 그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접근해 볼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점은 이제 수족증후군은 있긴 있지만 넥사바보다는 좀 적고, 고혈압은 물론 혈압이 많이 오르면 두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오른 정도엔 증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단백뇨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두 가지 약제 다 환자들이 용량 조절 등을 통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번에 2차 치료입니다. 첫 번째 치료가 선택한 약제가 실패하는 경우에 접근하게 되는 약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보험 급여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꼭뭐 예를 들면 스티바가라는 약을 꼭 2차로 사용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한 경우에 넥사바나 렘비마를 2차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스티바가라는 약제는 일반적으로는 넥사바를 한번 사용한 환자들에서, 그리고 넥사바를 어느 정도, 적어도 3에서 4주 이상 잘 복용할 수 있는 환자들에서 그 치료에 잘 듣지 않았을 때, 이제 저항성이 생기거나 반응이 없었을 때, 그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고요. 이 약의 장점은 3주 복용하고 일주일 쉬고, 3주 복용하고 일주일 쉬고, 이런 스케줄로 복용하기 때문에 휴약 기간이 있다는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카보메틱스라는 약제는 2차와 3차 약제로 승인이 됐고, 이 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넥사바라는 약이 2008년도에 나와서 10년간 석권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석권을 했기 때문에 다그 넥사바 다음으로 쓰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약제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수족 피부증후군이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희가 용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유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실암제라고, 이 약제는 특이하게 모든 환자에서 쓸수 있는 약은 아니고 알파테아담백이라고 우리가 종양 수치라고 얘기하는 게400 이상 되는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간암의 일반적인 표적 치료제들은 표적을 굉장히 10개에서 15개 뭐 이렇게 많이 잡는데, 얘는 표적을 하나만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작용이 좀 덜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두 개는 이제 면역 치료들이죠. 이런 면역 치료제 또는 옵디보라는 PD-1 단독, 펜브로니즈마, 키트루다, 이런 단독 치료들도 환자들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치료들을 순차적으로 하면, 또 간 기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뭐 6개, 7가지 이상의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는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가장 반응률이 좋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쓴 넥사바가 오히려 반응이 훨씬 더 좋게 잘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첫 번째 치료에 실패했다 그래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 치료들이 대부분은 간 기능을 A, B, C 단계로 나누었을 때 A 단계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 B 단계에서도 일부 사용을 할수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급여가, 2차 치료는 대부분 급여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급여가 되는 게 스티바가만 급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는 그런 부담이 크다는 것이, 간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 급여나 이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나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사선 치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간 부피가 60% 이하인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방사선을 쬐으면 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 기능이 좋을 때
우리가 추천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간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 기능 저하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 혈증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적 치료, 면역 치료제와 더불어 문맥의 타겟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이가 있는 경우 뼈에 전이가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 등의 경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도 간에도 적용하고 또 혈관에도 적용하고 또 전이가 있는 곳에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원발성 간암 중에 간세포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에서 7위인데 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서 호발하고 있고 아직도 5년 생존율이 35.6% 정도로 좀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 특히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간 경변증 있는 분들 가능하면 남자는 30세부터 여자도 40세부터는 꼭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알파태아제압백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진단은 일반적인 다른 암들과는 다르게 영상 소견으로도 상당수의 환자가 진단을 할수 있다. 병기는 좀 특별한 뭐 바르셀로나에서 만든 그런 BCAC라는 치료를 사용한다. 그 병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꼭그 사람에게 수술만 좋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항암 치료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 환자의 간 기능과 암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환자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간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항암 치료를 주로 언제 하게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암은 진행성 병기일 때간 문맥 침범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간외 장기로 전이가 있을 때 그때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른 암종이랑 좀 다른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암종은 수술하고 고위험군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암들은 유방암이나 이런 암들은 미리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암은 아직까지 여러 연구들을 했을 때그 효과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성 병기에서만 항암 치료를 한다. 단, 앞으로 조금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나 아니면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하고 나서 이런 항암 치료들,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를 같이 하면 좋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좋은 그런 기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표준은 진행성 병기에서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차 항암 치료는 모두 똑같은 약제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듯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그 주사 약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긴 하는데 간 기능이 좀 좋지 않다든지 출혈 위험성이 높다든지 가지고 있는 그 질환 자체가 뭐 자가면역관이나 면역성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냄비마나 넥사바라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의사와 그 담당 의료진과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수준이 높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1차 효과가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 사용하는 걸 현재로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얼마까지 사용해 볼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험 급여는 2년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종양이 만약에 2년 동안 사용해서 없어졌다면 조심스럽게 끊어볼 수 있겠고 종양이 아직 있다면 2년 이후에는 비급여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다른 치료들로 바꾸게 될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서는 냄비마나 넥사바라는 치료를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넥사바에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다음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고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약제 중에 어떤 약제를 사용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고, 이제 넥사바가 첫 번째 약제인지, 넥사바를 다른 약제 후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면 표적 치료제를 뭐두 번을 사용했, 냄비만 약제 다음에 넥사바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표적 치료제를 두번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면역 치료제 같은 걸 사용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뭐또 환자가 고령이나 조금 부작용을 견디기 힘들어하면 또 면역 치료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넥사바를 어느 정도 드셨다면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스티바가라는 약제가 유일하게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티바가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에게 중요한 건 보험급여, 물론 환자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면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약제 중에 어떤 게 나랑 맞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잘된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자분의 반응률보다는 그 우리나라 보험급여라든지 해왔던 치료들을 바탕,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잘 견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딱딱딱 이 환자는 이거에 반응을 잘할 거다. 그런 것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일부 환자들은 그래서 조직검사를 영상으로 진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액을 통해서도 그런 걸 예측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옵디보 여보이라는 항암제가 최근에 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한지 뭐 효과가 어떤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옵디보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두개 병합 치료했던 거는 2차 치료 세팅에서 했거든요. 1차 치료에서 사용을 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약제를 쓰고 나서 그 다음 세팅에서 부득이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현재까지는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응률은 이제 30%에 미치지는 못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신약 임상시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제 표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독 치료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방사선 치료랑 그런 표적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색전술과 표적 치료, 면역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세팅의 연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따로 신약들, 현재 아주 다른 계통의 신약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를 좀더 병합하는 것들, 그리고 국소 치료라고 하는 것들과 병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 현재까지는 조만간 뭐 혁신적으로 아주 다른 계통의 간암에 관련된 치료 요법이 나오거나 임상 시험은 아직 진행되고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항암 치료를 지치지 않고 오래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먹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드시는 부분은 골고루 잘 드셔라 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의할 거는 좀 싱겁게 드셔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이 70, 80% 이상이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경변증, 간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간경변증 환자들은 짜게 드시면 복수가 생기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복수가 생기면 치료를 좀 중단하거나 또 약제를 바꿔야 될때 되게 복수가 있는 환자들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좀 감기는 괜찮을 때부터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보조식품들 많이 좀 시도해 보시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이런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제만으로도 독성이 좀 상당히 나타나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시기보다는
음식은 음식대로 골고루 잘 드시고, 그리고 항암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잘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운동 근력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어떤 연구들에서는 근육이 굉장히 좋으면 항암 치료 반응도 좀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뭐그 자체로도 예후가 좋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고 하시더라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활동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육량을 잃지 않도록 운동하시고 하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물론 너무 힘든데 무리가 되도록 너무 탈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운동 허락하는 하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잘 자고 뭐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거 분들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우들과 환우 가족분들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진료실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 답변 이런 것들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 강좌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간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직접 질의응답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